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이스터에그 찾기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스펀지밥 속 이스터에그에 대한 영상은 이전에도 올린 게 있으므로 혹시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첫 번째 시즌 종이에 홀린 징징이 편에서 스펀지밥이 들고 있는 종이를 도로 되찾기 위해 징징이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스펀지밥에게 주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서 스펀지밥이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은 징징이가 가진 옷이었고, 스펀지밥은 징징이의 옷을 받고 입자마자 가지고 있던 종이를 곧바로 건네주었습니다. 시즌 12 노래하는 수련 편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반가운 장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빨리 출발하지 않으면 못 볼지도 몰라. 우리가 짐 싸는 거 도와줘. 사이즈가 작은 징징이의 옷을 입은 스폰지밥의 몸이 꽉 조여져 있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스폰지밥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반가웠던 이스터에그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다음은 임시사장 스폰지밥 에피소드입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집게리아에는 갑자기 해적들이 들이닥쳤고, 집게사장은 혼자서 해적 3명을 거뜬하게 무찌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황금칼을 들고 있는 이 늑다리 해적입니다. 이 녀석은 바로 징징이에게 위험한 폭탄 파일을 2,500원에 받고 팔아넘겼던 양심없는 해적이었으며, 무려 두 번째 시즌 에피소드에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다가 시간이 흘러 12번째 시즌에서 다시 재등장하였습니다. 파이가 폭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했을 때 그의 간사한 표정을 잊어버리면 섭섭하겠죠? 이번에도 똑같이 시즌 12의 임시사장 스폰지밥 편인데요. 먼저 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바지를 입지도 않고 툭 튀어나온 뚱이의 엉덩이를 본 상어 가족은 너무 놀라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옆에 있는 엄마는 딸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족은 시즌 3 구조대원 스폰지밥 편에서 처음으로 나왔었는데요. 시민들을 해변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상어가 있었다고 스폰지밥이 거짓말을 쳤는데, 이때 잠시나마 상어 가족이 등장했었죠. 상어가 있었어요! 아이 마, 우리 가족 말하고 있는 거야? 시즌 12에서 보였던 것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아빠 상어의 몸 색깔이 더 진해졌다는 것, 그리고 아들이 안 보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올려드린 이스터에그 영상 중 미끼 중독자 편에서 집게가 쓰레기통의 내용물을 마구잡이로 꺼낼 때 이 로봇머리를 언급했었죠. 그런데 이 로봇머리를 던진 후 곧바로 꺼내는 케이크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관심을 주셨는데요. 그 당시 저도 이 케이크를 진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바람에 무척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케이크는 무려 시즌 1 플랭크톤의 음모 에피소드에서 플랭크톤이 게살버거 비법을 훔치기 위해 스펀지밥을 꼬드길 때 들고 있었던 케이크였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스포츠카? 스포츠카 갖고 싶다. 이 케이크를 어디서 봤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답답하셨던 분들, 이젠 좀 마음이 풀리셨나요?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는 집게사장, 그는 한때 넘버원으로 꼽혔던 스미티 워벤맨 젠슨의 음료수 모자를 가져가기 위해 고인의 무덤을 파버리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정말 돈 때문에 이 무덤을 파야 하나? 물론 파야지. 이 밖에 스미티 워벤맨 젠슨의 독특하게 생긴 무덤은 시즌 10 이상한 운전 강습 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네요. 시즌 2 바보들의 겨울나기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네모건달과 뾰족머리 삼돌이는 스폰지밥 팬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둘의 무덤은 스폰지밥과 다람이가 서린 집게의 털을 구하러 갈 때 설산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바로 옆에 있는 눈사람을 보고 시즌 2 다람이의 겨울잠에서 아이들이 만들고 있었던 눈사람이 생각났는데요. 팔의 유무를 제외하고는 아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플랑크톤을 감시하는 것을 넘어서 이젠 손님들까지 의심하게 되어 심한 강박증에 빠져버린 집게는 청소기를 이용해 손님들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돈값은 따로 받습니다. 추가로 $50 더 내주세요. 이때 그가 이용한 청소기는 시즌 1 정원 치워드립니다에서 스폰지밥이 착용하고 있었던 청소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청소기를 진짜 가지고 싶었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나요?
집게 사장은 이웃의 커피를 뺏어 마시며 신문까지 가로채고 집게리아로 출근길을 나섭니다. 그가 읽고 있는 신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글자들이 얼핏 보이는데요. 사실 이 신문은 첫 번째 시즌에서 스폰지밥과 뚱이가 이너맨과 조개소년을 만나러 양로원에 방문했을 때 카운터에 앉아있는 직원이 읽고 있는 신문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문에는 학교 자퇴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사회 문제와 밑에는 해양온난화에 대한 기사가 똑같이 실려있네요. 오늘 준비한 스폰지밥 속 이스터에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낸 추억의 이스터에그 중에서 가장 반가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